서울의 한 아파트가 입주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업 주체인 조합과 구청이 사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애꿎은 일반 분양자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박채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지난해 1월 김 씨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.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라 집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. 이자 부담이 낮은 회사 대출도 받지 못했습니다. 저금리로 뭐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가장 필수 서류인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, 일단.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상당히 답답할 따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안전대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인데요. 사업 주체인 조합이 설치한 이 도로에 해당 사유지가 포함되자 구청에서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. 구청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을 때 사유지가 맞다며 사업 시행 계획상 도로를 10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반면 조합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외에 있고 그 3, 4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였고요. 저희가 확정 측량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준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도 저희 조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.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이런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. SBS 비즈 박채은입니다.